소리도 많이 깨졌네. 내 소리 손이 많이 가.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인사도 나 눈인사 했어. 안녕하세요 말했어.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돼. 예솔아 고마워. 아무도 안 받으면 어쩌지? 출발해요. 맛있는 거 들고 가는데 만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드릴 예정입니다. 오케이. 재밌게 맞으면 친구랑 같이 광야 클럽? 가서 복스를 사러 가려고요. 이야. 네, 버스 놓쳐가지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하면서 주지? 그냥 주면 되겠죠? 아, 제 주위 분들에게 드리려고요. 센타운. 진짜 와, 바람 미쳤다. 완전 예뻐. 아, 복스는 안녕. 와. 안녕. 그러니까 너무 귀엽지? 근데 이거 원사이즈. 근데 45,000원. 아, 45,000원. 진짜. 35,000원 돼도 살 것 같은데. 키 포카 너무 귀여워. 와, 굿즈 다 들어와있어. 아, 우리 샤이니 좀. 아, 민호 앨범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서 지금 없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아, 복스리. 짱 귀여워. 안녕. 그니까. 약간. 개존이해. 진짜 예뻐. 와, 아, 이게 앨범인가 봐. 약간.
제 앨범 집인가? 어 맞네. 맞네. 너무 귀엽다. 진짜 예뻐. 어머 어머. 버전 두 개야. 헐. 근데 버스테이 캐릭터 예뻐. 아 너무 예뻐. 아 예뻐. 플로로이드가 너무. 갖고 싶다 나도. 여기 포토 여기 포토존인데 여기다가 놓고 찍으면 진짜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안녕. 네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되게 약간 뭐 300g 안 될 것 같은. 근데 케이스 진짜 귀엽죠. 기반이. 이 아이가 형광 응? 이거랑 포카는 기범이 이거 놀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겼어. 짱기 편해지네. 이거는 이걸 뜯어보자. 아 이거 진짜 이거 벗길 수 있냐? 뭔가 형광이 되나? 응 될 것 같은데? 그래? 응 좋아. 이거는 달고 좋아. 이거를 뜯어보자. 집에 주문해놨는데 오늘 이모 팬미팅에 데려가기 위하여 애가 좀 많이 헤어가 좀 어머 약간 이렇게 다리가 원래 제작각인가? 약간 아이가 어? 원래 이래? 아 돌릴 수 원래 돌아가나 봐. 아, 맞네. 아 귀여워. 우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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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밑에는 이래요. 어 너무 귀엽다 이것도. 하트 찐 하트야. 어 왜 두 개 다 달린 거야? 약간 이거 오류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여기 복실이라고 적혀있는 거. 진짜? 헐 비싸네. 복실에 적혀있다. 아 짱 귀여워. 귀여워. 어, 헐 귀여워. 근데 좀 털이 저는 좀 제가 하이하고 있어. 아 귀여워. 잘 섞어. 아 귀여워. 안녕. 오빠. 아 복실이 언박싱 완료. 진짜 신기한 게 이거 팔 다리가 자유자재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귀여워. 털이 엄청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린스하기 전 샴푸한 상태 정도? 그러니까 오늘 민호 형아의 팬미팅 잘 다녀올게요. 아, 여기 태민이 어드바이스랑 이거 기범이의 배드러브 가지겠네. 안 팔면서 미니 셔티스타 DP 해놓는 행위. 와 태마리 꾸미 얘는 집에 다 있지. 귀여워. 벌써 군데군데 애들이 있어요. 너무 좋아. 어, 기다리자 그러면. 궁금하네.
여기 시즌 그리팅 사라는. 뒤로 가서 와 태민이 짱 많아. 그 종류가 많다. 진짜. 아니 이거 8,000원. 와우. 샤이니랑 인생네컷 찍었는데 비디오가 자꾸 막 디즈니? 뭐 이상한 거 떠가지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한 번에 다시 더 찍었는데 우리 영화 한 번이 제일 예쁨. 누군가가 올 거라는 소식에 사람들 좀 갑자기 딱 많아졌습니다.
나가지고 한 번 더 찍었는데 근데 또 이래서 직원분이 오늘 안에 못 붙이겠다고 그래서 그냥 환불 받았어요. 여기 원래 샤이니가 따야 되는데. 아 복실이 여기가 딱 민호가 인스타에 올린 그 앨범 홍보 그 거기 위치인데 지금은 치워서 없어요. 너무 슬프다. 이제 복실이가 대신 인사를 해줄게요. 안녕. 제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 팝업 이거 왔는데 여기도 복복이에요. 우리 복실이랑 연결이 돼. 경희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회기역에서 마을버스 타는 게 그나마 덜 젖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려고. 재민호 군 만나. 아, 평화의 장난 진짜 오랜만. 티켓과 팔찌 소지하신 분들께서는 입장 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공연 시작 후 입장.
그렇죠? 네! 함께 할 거죠? 네! 더! 네! 한 번 더! 네! 가자! 네! 아,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멘트 빨리 해야 될래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그분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번 불러볼까요? 베스트 초이스의 단 하나뿐인 캡틴! 초이! 캡틴 초이! 캡틴 초이! 들어와 주세요! 어서오세요! 먼저 나가서 안에서 사진 못 찍고 밖에서 찍어요. 안녕. 기다림의 시작. 갈까요? 민호차가 있나? 있겠지? 행한 평화의 전당입니다. 지금 11시 40분? 이 정도지? 약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오늘은 깊이 있고 퇴근길에 보고자 말자는 다시 오늘 트레일러 노아조의 비주얼 진짜 이거 그 워너원 때 민호는 가고 저희는 걸어갑니다. 바쁜 해기역에서 뜨는 언박싱 1번. 이거야 된다. 메타패스포트. 잠시만 이거 하고 이거 뭐 있고 아 슈퍼스타 아 이거 게임하는 거. 야 이거 우리 그거 찍어야 된다 오늘까지. 해문숙자 9 레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문 프림. 아 너무 귀여워 채민호. 그리고 아 이거 뜯어볼게. 과연 헐 이거 채민호 글씨?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우와 귀여워.